Take my hand so we can run away. Save our problems for another day. Yeah, I know in the end it'll be okay. It's you and me, girl, there's no other way. Yeah, yeah, I need you to promise that you'll stay. 안녕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 제가 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왜 갑자기 브라운 메이크업에 꽂혔냐 하면 저번 일본템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브라운이 안 어울리거든요. 전 웬만하면 퍼스널 컬러 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위주인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잖아요. 퍼스널 컬러를 내가 내 거 들은 이상 자꾸 약간 외면하고 싶어도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어쩔 수 없이 여름 브라이트 톤을 찾게 된다고. 화장품도 브라운 컬러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 그래도 우리 미우들 중에는 웜톤 미우들도 있을 거고 브라운 컬러를 사랑하는 미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우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좀 고급지면서 트렌디하게 가져가면서 화사해 보이도록. 봄에 브라운 컬러 사용하는데 너무 칙칙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팥죽 그 자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봄에 어울리도록 화사하게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용한 토너 패드는 요 셀퓨전 C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고요. 여름에 너무 우리 미우들이 잘 쓸 것 같아요. 특히 피부 열 올라오는 미우들한테 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앰플론 요거 사용할게요. 랑벨 울트라 리프팅 이지 FF. 미우 덕분에 이 랑벨이란 브랜드를 알았는데 기초 케어가 꽤나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얼굴형 관리법 영상에서 이지 F 성분에 대해 굉장히 극찬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지 F 원래 너무 추천해요. 근데 이지 F 성분의 스킨케어를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것도 발견해버린 거예요. 랑벨의 EGF 앰플. 그 시큰 물로 정제수를 대체했고 EGF랑 FGF를 완전 그냥 원료를 팍팍 써서 배합을 했다는데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이 앰플이 피부에 스며드는 이 느낌이 너무 이쁘다 그래야 되나? 이뻐요. 추천하고 싶었어. 요즘 제가 팍팍 밀고 있는 메이크업 크림 조합 보여드릴게요.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울트라 크림인데 오메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오메가는 그냥 먹도록 합시다. 오메가는 먹어야지 되지. 그리고 이거는 누텍스처의 컴포팅 크림인데요. 되게 쫀쫀하고 끈적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얘만 덕지덕지 바르다가는 피부 화장 난리 나버릴 수 있어서 바이오더마랑 살짝 섞어가지고 좀 피부가 편안한 보습을 주도록 할게요. 여배우처럼 되어봅시다, 여러분. 자, 여배우처럼 피부를 고급진 광채를 만들도록 할 건데 이게 코이라는 신생 브랜드 같아요. 처음 들어봐. 블룸 글로우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저는 이런 브랜드에서 선물이 오면 성질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택배다! 이러고 탁탁탁탁 다 뜯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씩 다 까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하자마자 내가 느꼈던 점은, 아니 고급진 광채가 사르르 올라오는 그냥 믹서기에 여러 번 갈아버린 펄 베이스를 얼굴에 바르는 듯한 선크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부 광채의 표현이랑 윤기나는 표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쓰기 좋아할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딱 테스트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은 피부가 예뻐 보이는 광채라 그래야 되나? 사이버 물광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약간 피부에 요철이 심하신 분들은 이 단계는 넘어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크서클 살짝 가려주고 가도 낫배드. 브라운 컬러가 언더에도 들어가면 자칫하다가 다크서클이랑 같이 이렇게 결합 합체가 되잖아요. 마징가 Z가 돼버리면 사람이 좀 칙칙해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크서클은 제가 꼭 가려주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간지러워. 그리고 이 컬러로 뺨 따구에 있는 징글징글한 트러블 자국 살짝 가려주고 그 다음에 에스쁘아의 비브앱앤 뉴클래스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조금 덜어내서 찍고 두들두들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에스쁘아 신상 쿠션 미쳤어요. 이렇게 피부가 뽀샤시해지면서 그냥 요철이랑 모공이 싹 정리되는데 나 미치겠어요. 이 쿠션 너무 이뻐. 피부병 전에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무슨 히알루론산이랑 베타글루칸인가 보습 성분을 좀 넣었더라고요. 피부 편안하도록. 그래서 그런지 수부지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쿠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피부표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애쉬 에스쁘아씨 잘하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컨실러로 약간 가리기 힘든 되게 투명하면서 좀 조그만한 그런 기미들은 컨실러 펜슬로 감히 응징해버려요. 그냥 응징 벌을 딱 줘버려요. 다 가려버려요. 화사한 브라운이라도 어쨌든 브라운 컬러잖아요. 브라운 컬러 사용할 때는 나는 좀 꼼꼼하게 더 이렇게 커버하는 것 같아요. 컨실러 펜슬로 눈 밑에
칙칙한 부분 잡아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허세템 나옵니다. 여기서 아워글라스 파우더. 근데 이거 피부 표현 진짜 이쁘게 연출이 돼요. 다른 파우더들보다 2만원, 3만원 더 하기 때문에 살짝 덜어서 예쁘게 사용해줄게요. 번들거리는 이마 가운데랑요, 머리카락 붙는 여기 관자놀이랑 나비존이랑 콧등 부분 필수 필수. 자, 이제 쉐딩을 할 건데요, 이번에 투쿨에서 새로 나온 컬러 뉴트럴 컬러고요. 이건 제가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된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사용해서 아이홀에서 살짝 들어오면서 쉐딩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집에서 피신해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요. 이렇게 스튜디오 잡거나 나와서 촬영을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정신이가 없거든. 이게 딸내미가 초등학교를 가니까 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친구 모셔오고 아주 그냥 우리 집이 참새 방앗간이 됐는데 뭐 좋아요. 우리 딸이 외동이니까 뭐 보기 뿌듯하고 좋은데, 이제 일단 내가 촬영할 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나와요 제가. 근데 오늘 잡은 스튜디오가 오늘따라 옆에서 좀 많이 공사를 하셔요. 5cm 옆에서 망치로 건물 부시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카메라에도 잡힐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에요. 아무튼 나 요즘 피신해서 촬영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소음이 좀 심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공사하셔야지. 내가 날짜를 잘못 고른 거지 뭐. 턱쉐딩은요 그냥 깎고 싶으신 대로 깎을게요. 자, 나 오늘 좀 그윽해질래. 여기서 살짝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약간 양 조절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브러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이렇게 빠져요. 슉, 리듬감 있게 이렇게 슉. 그러면 살짝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쉐딩 되는 느낌?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요? 진짠데? 이놈의 제이미 포유가 아직도 눈화장이 안 들어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갈 예정이었으니까. 어, 미우들은 어떡해. 안에 공갈빵 됐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 지금 다 가출했네요 얘가. 심히 기분이 상하니까 그냥 아이브로우로 경계선 쓱 그어주고 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멜리의 코코아 베이지고요. 서운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유명템이 돼버린 아멜리템이에요. 베이지 컬러인데 붉은기가 있어서 울먹 브라운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막 아멜리에서 마케팅하고 이랬던 제품인데, 진짜 예쁘게 발색되긴 해요. 웜톤들한테 필수템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 그냥 원컬러 탁탁탁 바르고 나가기도 너무 좋은 컬러예요. 좀 넓게 넓게 바를게요. 붉은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발라도 칙칙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대신 양 조절을 좀 잘해줘야 돼요. 영역을 넓게 해주고 언더에도 이어주세요. 아, 미우들 여기서 제가 컨실러 펜슬로 여기 눈밑 칙칙함 잡았잖아요. 그 단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언더로 베이지나 브라운 깔아줄 때 그거 잊지 좀 말아주세요. 약속. 이제 또 아멜리템 나오는데요, 요거는 마이 스몰 페이스 라는 컬러예요. 전 뿔구리 뿔구리한 요런 사막 황토 브라운이죠. 어, 여름 쿨톤으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머리가 아픈 컬러지만 뷰티 유튜버니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눈두덩이에 칠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뒤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슥슥슥슥슥슥슥 앞으로 끌어와주면서 음영을 얕고 넓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알쓸 신잡처럼,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박한 잡지식들처럼 얇고 넓게 넓게 일단은 블렌딩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는 살짝 영역을 높여주고 뒷부분에도 살짝 블렌딩을 잘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 슉슉슉슉슉슉 이으세요. 이어주고 일단 스톱 멈춰주세요. 내가 아무리 더 앞으로 가고 싶어도 잠깐만 자제해줘. 자, 이 단계에서 거울 딱 봤는데, 아니 제니 이건 아니지, 내 얼굴 지금 황토 됐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살몬 색깔 꺼내주세요. 살몬 색깔 섀도우 이런 거 있죠. 나는 웜톤이야, 나는 좀 피부톤이 그리고 차분한 편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정샘물의 살몬 누드 컬러 추천하고요. 아, 나는 웜톤이지만 또 피부가 약간 밝더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멜리의 살몬 글로우 컬러 추천합니다. 약간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저는 이거 사용할게요. 아, 이거 한번 섞자. 나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황토 컬러와 코코아 베이지 컬러 블렌딩 된 쪽에 경계선을 슥슥슥슥 풀어주면서 블렌딩을 해나갑니다. 그럼 이게 막 티는 안 나고요, 살짝 코랄 살몬 컬러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화사하게 잡히거든요. 그럼 칙칙함이 좀 덜하고 약간 더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 하지만 황토 컬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지. 한 번 더 나와서 언더라인에 칠해줄게요. 언더라인에
이런 얇은 브러쉬가 꼭 필요해요. 아 귀찮아 난 또 브러쉬도 없어 하면서 포쉐딩에 사용했던 이런 뭉툭한 브러쉬라든지 방금 블렌딩 해줬던 브러쉬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절대 절대 안 되니까 꼭 이런 거 사서 언더 음영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의 쉬머리함을 넣을 거거든요. 요거는 이니스프리 장미가 지는 시간이라는 되게 아련한 이름을 가진 섀도우. 이런 이름 부를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 아무튼 요거를 눈 가운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줘요. 얘가 컬러감이 파사하고 막 뽀용뽀용 밝고 아이돌스러운 그런 컬러감이 아니거든요. 눈두덩이에 지금 현재 발라놓은 컬러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눈두덩이 가운데에 쉬머리하게 발라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요런 애교살에 바를 수 있는 컨실러 펜슬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진짜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얇게 눈밑 속눈썹에 우리 음영 좀 넣어놨잖아요. 바로 밑에 연하게 컨실러 펜슬을 얇고 연하게 올려줍니다. 살짝 튀어나왔죠? 살짝 칙칙함을 이렇게 잡아놔요, 인위적으로. 장미가 지는 시간을 눈 밑에 깔아주는 거죠. 얘가 컬러감이 어두운 쉬머 섀도우라 이렇게 컨실러 펜슬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화사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예쁘게 이렇게 브라운 펄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아이라인으로 중심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노베브의 새로 나온 컬러 피칸 브라운이라는 요런 컬러의 아이라인이고요. 저는 여기서 펜슬 타입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브라운이 아니고 뭐 아몬드라 그래야 되나? 아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빛이 살짝 나는 이런 오묘한 컬러의 아이라이너들이 또 느낌이 살아나요. 사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약간 나스 갈라파고스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유명템 있죠? 저는 나스 갈라파고스가 없기 때문에 요 데이지크의 에스프레소 컬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나스 갈라파고스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때 행사할 때 증정용으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지 뭐야. 홀리카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죠. 엄청 얇고 두껍지 않게 이 아이라인만 코팅이 되는 느낌으로 아이라인 끝을 빼주면서 음영감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어서 이렇게 가져와 갈랑 속눈썹에 또 한번 그어주기. 오늘 좀 중안부 커트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이 노베브의 붓펜 타입으로 꼬리를 엄청 얇게 빼주는 거죠. 뒤트임 수술에서 찢어지는 부분 딱 설명 쉽죠? 거기서부터 라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속눈썹 끝나기 직전 여기서 라인이 나가가지고 살짝 얇게만 뺄게요. 요 정도 얇기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찝어보도록 합시다. 열나게 눈살만 안 찝히면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찝어줄게요. 자 이제 요 깜빡 속눈썹을 군데군데 붙여줄 건데 요거는 기본 일기둥이고요. 끝을 이렇게 떼서 숟가락으로 밥 푸듯이 풀을 담궈주듯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속눈썹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얍! 얍! 자 이렇게 내가 속눈썹을 붙이고 왔어. 자 이제 롬앤 마스카라를 꺼내봅니다. 이제 한올픽스 마스카라 롱 헤이즐 컬러가 필요하고요. 저는 일부러 오늘 이렇게 헤이즐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내가 속눈썹은 원투비 풍성풍성이다 이런 분들은 저처럼 속눈썹 굳이 안 붙이셔도 되겠지만 속눈썹 붙이신 분들은 은근히 롬앤이 또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컬링하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원래 내 속눈썹에 발라야지 진짜 이쁜 마스카라인데 아쉬워요. 그래서 좀 속눈썹 붙일 때마다 좀 아쉽더라고. 자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컬링을 할게요. 자꾸 이렇게 속눈썹이 엉켜서 나를 좀 짜증나게 한다 이런 분들은 이런 속눈썹 빗이 있어요. 그냥 올리브영에서도 이런 거 되게 싸게 팔거든요. 피카소께 좋긴 한데 굳이 2만원 추가해서 사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필리밀리 것도 괜찮아요. 이걸로 이렇게 빗어주면서 응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 속눈썹 하기 전에 이런 언더에 쓸 수 있는 이런 뿔그스름한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이런 아이라이너로 진짜 손에 힘 많이 조절해서 속눈썹 라인 살짝만 긁어줘도 좋거든요. 자 이제 언더 속눈썹을 예쁘게 컬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언더 속눈썹 뭔가 바를 때마다 자꾸 애교살에 묻어서 너무 킹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리소드의 아이가드 같은 거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라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 컬링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립을 바를게요. 립 바르고 그 다음에 블러셜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색은 아주 살짝만 정리를 해줘. 너무 많이 말고 이제 살색으로 떡칠어버리는 게 아니라 퍼프의 남은 양으로만 살짝 정리해주고 이제 노베브의 브릭 베이지 컬러의 립 펜슬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컬러인데 진짜 이쁘거든요. 이런 컬러 오늘 메이크업에 딱이죠? 이거 사실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라인에 발라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나 오늘 화사하게 브라운 메이크업 한다고 했으면서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걸로 입술 라인을 정리할게요. 제가 또 입술 립밤 가져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질 정리가 덜 됐어. 자 여기서 꿀팁인데요. 이런 립 펜슬 바르고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살몬 섀도우나 블러셔 같은 거 그런 걸로 블렌딩을 해주면은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립 펜슬 유지력도 높아지는 느낌? 아무튼 훨씬 뭔가가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헤라의 37.2 파우더 매트 리퀴드 요 립을 바를 거예요. 요런 컬러입니다. 좀 살몬 베이지 컬러? 지금 입술에 파 썰은 거랑 요 참기름이랑 참깨만 뿌리면 아주 맛있는 밥도둑인 그 명란구이가 나올 것 같죠? 명란젓갈 같은데? 어떡하지? 자 이제 밥도둑 입술에서 좀 빨리 변신을 해볼게요. 일단 양념 추가할게요. 이거는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스피치리스. 이거 진짜 색깔 이쁜 브릭 레드 글로스? 근데 투명해서 전혀 텁텁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명란젓에서 약간 입술이 됐어요. 너무 이쁘죠? 이게 지금 이 눈화장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바르기도 안 부담스럽고 너무 화사한 브릭 브라운 느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블러셔를 발라주면 되는데 시치크 팔레트 1호 원믹스 엠믹스 말고 원믹스 컬러고요. 여기서 요 컬러 약간의 윤기가 나는 베이지 컬러거든요. 눈 밑에 바로 일자로 귀여운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섹시 느낌 안 되고요. 네 뭐라고요? 네 엘레강스 안 되고요. 무조건 큐티 큐티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짜잔! 라카의 새로 나온 실크 블러쉬 돌체 컬러 이걸 사용할게요. 방금 발라준 크림 블러셔 위에 코팅하듯이 쓸어줍니다. 양 조절 많이 해주세요. 안 그러면 불타는 당근 케이크 되니까 조심해주세요. 너무 이쁘죠? 색조합 나 와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너무 간질거려 몸이. 와우! 2023년 포브스 선정 웜톤들이 꼭 해야 되는 봄 브라운 메이크업. 근데 요 스피치리스가 되게 금방금방 지워지고 색이 살짝 금방금방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아까처럼 명란젓 안 되려면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막 바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있잖아 계속 바르고 있어야 돼. 그게 좀 단점이네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요. 요거는 롬앤 하이라이터고요. 끝이랑 와우 콧대 살짝 눈 앞머리 필수 눈 애교살 라인까지 살짝만 땡겨볼게요. 집중. 자, 집중하세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클리오 샤프 소심플 브로패스 애쉬 브라운이에요. 눈썹은 애쉬 브라운 컬러로 깔끔하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눈썹 그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안 그려지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는 이런 애쉬 그레이 컬러로 빈 곳을 군데군데만 살짝 채워주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만 정리해주면 끝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요. 약간 영롱한 느낌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글리터 잠깐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 약간 고민이야. 우리 뮤드를 어떨 것 같아? 뿌릴까 말까? 활용 점장 해마라. 약간 지금 이 느낌도 깔끔하니 좋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키튼 카르마요. 그 유명템이죠. 아주 고전템이에요. 석기시대부터 나왔던 이런 브러쉬에 묻혀서 뿌리기만 할게요. 이거 귀찮다고 이 팁제로 띵 발라버리면은 안 되고 몇 조각만 이렇게 심어주듯이 그리고 눈두덩이 위에도 살짝 이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만.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머리를 후딱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장난이에요. 지금 가발이라서 정리하다가 왔어요 잠깐. 제대로 음미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이크업을 진짜 마쳤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가발 어떻게 정리했는데 오늘 무드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브릭 두 스푼 정도 추가된 살구 브라운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진짜 제 메이크업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약간 나 지금 명예 웜톤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나 웜톤인 것 같은데? 아니 메이크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 미우들도 살구 브라운 메이크업 꼭꼭꼭 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진짜 내 색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 구독자들이 꼭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힘 팍팍 주고 메이크업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말만 왔던 제이미포유 감당해주셔서 아유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제발 제발 또 봐요. 안녕.